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의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일관성 있게 강력한 규제만을 고집했던 정부가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 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감이 커진 여당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보유세 완화 의견을 새겨들은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완화의 폭은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 완화 움직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발언을 통해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을 공제하는 그 기준이 11년에서 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다. 실제 이 법은 2008년 12월 26일 날 종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9년부터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9억이 유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금액이 유지가 됐으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은 곧 투기 세력을 옹호한다는 그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짚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물론 1주택자에 한해서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그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죠. 공공주도와 민간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느 거 하나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아마 공공주도 공급 확대 방침을 좀 수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정부의 움직임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여당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여당은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리고 있는 보유세 완화의 큰 그림은 장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이와 같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입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죠. 이 두 가지를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위 1%에서 2%만 부과시키도록 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자산세 부분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자산세이나 특례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시키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아침 뉴스에서 봤는데요. 대권주자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은 네 번째 경우인데요. 여당에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거죠.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공지한 그 금액을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시키자라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주택자는 현재 6억 공제를 7억 공제로 이것도 1억을 상향시키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 세율을 적용할 때 올해 기준이 아닌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하자라는 안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산출세액의 80%에서 90%까지 올려주자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조항까지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도 산출세액의 80%면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최대값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대값 80%를 90%까지 올려주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도 확대시켜주자. 그러니까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그 범위도 확대시켜주자라는 건데, 아마도 연령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유기간을 조금 수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장기 거주자, 오랫동안 그 집에 살았다면 그 경우에도 공제해주는 그 부분을 신설하자라는 안도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최초로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라면 이 경우에는 공제해주자라는 안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이연 제도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과세이연 제도가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을 일정 기간 미뤄주겠다, 연기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할 때 그때 같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양도세나 상속세, 증여세를 낼 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그 종부세를 같이 내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연기시켜주겠다라는 게 바로 과세이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제 실제 이 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수정이 될지,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통과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한 건,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그토록 강력한 규제만을 고집했던 정부가,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켰던 여당이, 야당도 아닌 여당이 갑자기 이렇게 보유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릴까라는 거죠. 그리고 웃긴 건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선거 때 그랬잖아요. 공약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됐는데, 당선 이후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 값이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죠. 아, 이거 나 놀랬다. 본인의 공약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규제 강화를 고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여와 야가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하실 텐데,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뭘까? 핵심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때문이죠. 그 참패 원인이 부동산 문제였으니까. 25번에 달하는 정책이 실패했고,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세제 강화 때문에 세액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올라가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집을 사기도 힘들고, 세 부담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려고 한 것 아닌가. 지금 시점에서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한다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거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여당이니까. 그리고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 일부 시민단체나 그리고 좌파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반발이 거세겠죠. 실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선심성 행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꾼다는 건 이런 핵심 지지층의 결집을 방해하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당내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껏 해온 것들을 모두 부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선회하는 건 그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껏 해온 것들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액션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 그 이미지가 상하지 않는 선에서 여전히 투기는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명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세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세제 완화는 아무래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여당에서 발의했던 종부세법 개정안도 대부분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는 아직이겠지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완화 움직임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모르죠. 제가 예상한 대로 보유세 완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제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세제 강화가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